양평 도매 산골에 꽁꽁 숨어 있었는데요. 이런 언덕 위의 하얀 집 한 번쯤 꿈꿔보셨죠? 하늘과 붉은 봄사마. 야호! 부담스럽지 않은 모습으로 일상에 지친 당신을 기다리는 정갈한 집. 집안 곳곳 힐링이 느껴지는 그곳으로 지금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년의 약속이에요. 안녕하세요. 이 집의 특별한 사연을 품은 서영 씨네 가족. 어떻게 이렇게 집이 하얗게 이렇게 칠을 하셨어요? 결혼 10년째 되는 해에 10주년에 네, 10주년에 네. 언덕에 하얀 집을 지어주겠다 그런 약속을 했는데 예. 실질적으로 10년이 안 걸렸네요. 8년 만에 집을 지었습니다. 약속을 하셨나요? 뭐 저기 다싸 한 거죠. 네. 로맨티스트예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 지은 숲속의 집. 여러분도 그 안이 궁금하시죠? 따라와요. 들어오시죠. 와. 하셨나봐요. 학생인데요? 여기는 아우 여기는요. 집에 들어오면요. 야호! 허니 나왔다. 어디서? 와 여기는 무슨 산 정상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집안에서도 숲속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이유는 좀 가구 많은 펜션 같아요. 자연을 거실 안으로 끌어들여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우리 사실 거실에서 이게 잠을 자면은 길바닥에서 그냥 자는 거예요. 산 속에도 와서 자는 거예요. 이슬이 내릴 것 같아요. 콘크리트 건물 대신 지푸른 나무들이 창밖을 채웁니다. 정말 경치가 사방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밖으로 나가서 한번 직접 한번 보시죠. 아, 예, 이렇게 자랑하셔. 자랑을 안 할 수가 없는. 할 만하죠. 시원하다. 예. 겨울에는 재밌는 게, 요 산에 이제 잎이 다 떨어지면요. 예. 멧돼지 가족이 저 산 능선으로 쭉 가는 게 보여요. 도시가 주는 편안함을 사양한 대가로 얻은 자연의 경이로움. 남편이 아내에게 주고자 했던 진짜 선물입니다. 그럼 이 어메이징한 두 번째 선물은 뭘까요? 들어오자마자 부엌이 딱 있네요. 예, 뒤쪽에 우리 후원이 있어요. 이제 조리를 하면서 네. 또 후원을 보고 좀 즐거운 마음으로 요리를 하면은 훨씬 좋은 음식이 나올 거예요. 아내가 자주 머무는 공간인 주방을 과감히 후원과 마주 보도록 한 건데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앞뒤가 딱 트였기 때문에 예 앞으로 봐도 시원하고 뒤로 봐도 시원하고 아내를 향한 그리고 싱크대를 제외한 주방의 모든 공간에 서랍을 짜 넣었다는 거. 수납 공간이 대단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기 뒤편 옆에 이 밑에까지 다 수납 공간이죠. 예, 예. 그리고 냉장고 위 또 여기 밑에까지 수납 공간이 많은데 아내분들은요, 이 부엌에 수납 공간이 제일 많은 게 그렇다면서요. 아주 좋잖아요. 숨길 수가 있죠. 그렇죠. 일단 뭐 숨기고 집어넣고, 여기 그 사모님께서는 얼마나 숨겨놨는지 한번 낱낱이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여기는, 예. 식량 위주로 많이 이렇게 숨겨놨어요. 거의 저희 집과 같은 수준이에요. 예. 그렇습니까? 거기는 이제 적당산이. 이 다 살림을 하다 보면요. 너무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이걸 어째? 난 이제 시작인데. 이 아주 아담한 식탁도 이 좀 남다르네요. 식탁이. 식탁하고 의자는 제가 설계를 한 거예요. 집을 부신다거나 뭐 그럴 때 이제 고재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제가 고른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결들이 팍팍 팔지 않습니까? 벤서풀이라든가 예. 아주 저용화된 테이블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긴장감을 주는데 예. 이런 경우는 편하잖아요. 예. 뭐 먹다가 이렇게 찍어도 될 것 같고 그렇죠. 예. 뭐 찍히는 마십시오. 찍혀도 될 것 같고 화려하진 않지만 자연 본연의 멋을 살려 만든 남편의 가구 그 정성이 명품이죠. 군데군데 꼭 미술관에 들어온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 특이한 액자들이 참 많네요. 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구석구석에. 이게 이제 템페라라고. 네. 서양 그걸 공부를 해서 그 기법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죠.